어르신 여기 빵 그 빵이 단팥이 팥이 들어간 빵도 드십니까? 팥들은 다 막고 안건빵 팥도 다 안건 다 달아있지. 제가 그걸 살라고 갔더니 세상에 그게 없어요. 그게 있었거든. 그전에 제가 가면은 안건은 있었어. 어떻게 그냥 넣은지. 아니 팥 들어간 거 팥빵은 없다고 여자는. 이거 한번 접수보세요. 이거 팥은 아닌데 제가 점에 문 안 열어갖고 제가 다음에 올 때 제가 점에 가서 아니 커피 먹어야지 뭐 아침 먹을 때 먹어야지 아니 커피 드시면서 드시라고요 커피 먹으면 안 되지 커피 그냥 막 떡당 마세요 커피 마세요 아 더 떡당 장기 넣었네 물 좀 더 부어드릴까요? 아니 물은 뭐 면모에 넘친 거야 커피 이렇게 넣어야지 너무 깃발이 넘친 거야 커피 드시면서 빵은 안 드십니까? 아니, 같이 안 먹어. 예. 그것도 맛이 안 나. 떡도나 먹으니까는 그 뭐 그냥 이건 떡도나 먹어야거든 빵 뭐냐. 꽁치를 바깥에 내놔야 되겠다. 이게 이 방 안이 훈훈해서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이게 상한단 말이죠. 이 고냥이가 안 물고 가나? 이렇게 어디 네? 마다 내놔도 고냥 없다 이거는. 쥐도 안 먹이고 고양이까지 거다 놨지만 이 마다만 내렸대. 아이 고양이가 물고 갈까 봐요. 아이 고양이가 뭐 이거 그 밖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마다를 놨어요. 요새 비 오니까. 그래도 밖이 시원하니까. 그럼. 왜냐면 요새는 저게 생선이 생물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단은 5년은 안 되지. 아주 5년 다 벗겨가는 뭐 죽어가지고 고래 물에 빠지더라고. 그러니까네. 여름에는 그날 다 먹어야지. 저 땅을 새겨왔더라고 갈밤도 그때 구이가 막 흘러 물어가지고 간이 해둘 것 같아. 아유 이제부터는 여기는 덥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고기 뭐지 금방 그 생기는 그 금방 자가지 먹어야지. 나는 뭐 간은 어때 아주 공은 다 길어가지고 막 짜고 못 먹더니 난데 나야 된다고. 그 너무 짜면은 그 뭐야 면을 할아버지는 요 뭐지 쥐살에다가 싸가지고 그냥 소금 얹혀가지고 왕소금 얹혀가지고 그냥 싸놓아둬 그냥 아무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그 애가 집에 가니까요 그 이제 뭐 갖고 갈 게 없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그 고등어를 한짝 사갖고 갔었거든. 그러니까 산을 하나 넘어가고 걸어서 차가 안 들어갔었어 옛날에 제가 집에. 그런데 그 혹시 그 누런 고등어 아십니까? 누런색 나는 고등어. 옛날에 그 나무 개짝에 이렇게 한 개짝씩 팔던 거. 뭐 누런 고등어는 못 먹어봤는데 요새 파는 그런 고등어 먹어봤지.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드리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 할머니가 그걸 단지에다 있잖아요 고등어로. 단지에다가 소금에다가 넣어놨다 잡수는 것 같아. 아, 절여가지고. 예. 네. 왜냐면 그게 한 짝이 많잖아요. 절여. 그 생기는 그 뭐지 토해놔라는 거 절여놨을 텐데. 그 예. 근데 등창불 켜고 그 전기도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막 여기처럼 이런 산골이었었거든. 저 군에서 뭐지 이제 같이 오는 거 보면 이제 하고 자다가 딱 소금 절여가 문자가 아주 딱 그래가지고 군대 오도록. 근데 지금은 그런 고등어를 구경하려도 못해요. 없어요. 지금은 뭐 누가 가만히 가면 잡하는 거지. 뭐. 그리고 지금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주면 먹지도 않아요. 그게 얼마나 짭니까?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도 소금 절여놓고 많이 갖다 잡아가지고 절여놓고 여름 내내 까먹어. 소금 떨어가지고. 그게 완전 소태지요, 소태. 그게 물에다 담아놨다 먹어야지. 이야, 세상에 그... 근데 이게 소금이... 절여놓으니까 왕소금이 녹지도 안 해. 소금이 그냥 있더라고. 그 왕소금이 또 굵잖아요. 굵은 게 뭐 맵쌀 같은 그런 저기 막 왕소금인데. 기가 막 그런 소금이 잘 안 나오는데. 뭐지 요새 뭐지 이제 나오는 건 그 맛소금이 나오죠. 저기서 붙어낸 게 왕소금이라고. 아니 그 소금이요. 지금 때 이런 데 넣는 게라고 저는. 그 소금이 이렇게 생선 같은데 왜 올려갖고. 그전에는 막 그냥
재뿌레 그냥 뭐 고기에 막 재가 묻고 숯도 묻고 막 그냥 그래, 그래도 먹어도 괜찮더라고. 근데 그 소금 근데 그 소금이 맛있습니다. 아, 네. 예. 네, 소금이 이게 불에 구워지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옛날 소금 뭐든 고기는 소금 들어가야지 소금 안 들어가면 맛있거든. 소금이 안 들어가면 뭔 맛을 먹습니까? 이제는 뭐 뭐든 아무는 고기는 뭐든 안 먹지. 이제는 장은 안 돼요 이게 고기는. 장요? 간장은 안 되더라고. 간장 찌지나 많이 그래. 어, 어르신은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건 잘 안 되지는. 그래도 근데 간장 고기는 이런 건 간장 먹는데 뭐는 예. 간장 안 돼요. 근데 식성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뭐 간장에다가 이렇게 조려놓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간장 주는 게 간장 주는 게 뭐지 저 고추 뭐 뭐지 저 야채 같은 거 많이 들어가지 뭐 들은 뭐 이런 거 오르신 상추씨 뿌렸습니까? 안 뿌렸어 이게 어제 비 오는 게 뭐 강구가 비 온 뒤래니까. 근데 지금 땅이 질어서 또 못 뿌리잖아요. 비 오지 말아야지가. 아니,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제 큰데야 하는 게 됐거든. 한 하루 이틀 땅이 좀 물이 빠져야 뿌리죠. 상춘 씨 너무 질었을 때 뿌려도 안 좋죠. 그때 질어가면 안 되지. 뒷밤은 꼬라지 안 되지. 보도록 가라야 돼. 아직 비가 많이 안 뺐어. 물이 바싹 들어올라가 물이 안 뺐다. 그리고 여기 땅이 질땅 같습니다. 질땅. 이 참질이요. 그래갖고 저 가물면 땅이 돌덩어리가 아, 다 모지가 도미인데 뭐 그럼 고구마 심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안 돼. 땅이 저런 땅이 원래 고구마 맛있지. 에이 고구마는 이제 무슨 모세땅 이래야지 지대가 안 된다고. 아 마사 아 모래 섞인 땅이요? 예 모래 섞인 땅에 땅이 굳지 않아야지 굳은 데는 뭐 큰 거면 안 돼. 땅콩도 그렇고. 그럼 뭐가 잘 됩니까? 이거는 굳이 뭐 난이 콩 뭐 이런 걸 저 가고 뭐 감자 가고 뭐 고추 가고 이런 거 하지. 아니 제가 다음에 그 왜 제주도 가면 전부 그 무렸다니거든. 전부 그 공부 안 전부 뛰어가거든. 어르신요 그 봄 되면요 그 장날에 이렇게 보면은 고구마 순팔거든요. 예, 고구마 순팔이. 제가 다음에 그거 조금 갖고 올라와서 올해 한번 심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된다면 안 된다니까. 아, 뭐 돼지 파먹고 말았죠. 뭐 돼지 뭐 돼지 돼 때문에 안 되고 뭐지 고라니 처먹으면 안 돼. 크지 못한다니 오늘 싹 잘못 먹어. 아, 뭐 돼지 먹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어떻게 저 버리지 왜? 어째 뭐 먹나? 저 내면산 먹나? 예? 아이 뭐 어르신 드시고 싶은 대로. 아, 제가 저 뭐야 라면 저 있어. 아이 뭐 아니 오늘 제가 특별한 라면 갖고 왔습니다. 아 맵지 않는 거 맛있는 라면 있습니다. 저거 매워가지고 저 명한 게 뭐 안 되나던가 그,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후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아주 많이 젊어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도배 이거 벽지 아니 그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 어르신 집에 그 방 안에 벽이나 좀 발라드리지 그런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요새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지. 저 아들 왜 딱 사람 몸 그런 작거 등장하는 차가니 모르나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 끊어야 돼. 예, 그 이제 사람 좀 너무 많이 와도 그러니까. 많은 뭐 이제 부산 쪽으로는 그 그냥 양구들 따라오기는 편한데 요새 그.